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수탈했을 적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땅을 갖다 빼앗겨가지고 만주로, 중공으로, 그리고 저 일본 남양 등지 멀리 미국에까지도 이렇게 이민들을 갔어요. 사할린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미국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 거기 계신 우리 이산가족들이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내 사연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녹화를 해오셨는데 화면 상태는 조금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박한식 교수가 가정용 녹화기로 녹화를 해오셨기 때문에 화면 상태는 고르지 못하지만은, 네, 그래도 혹시 내 가족이 아닌가 하고 지켜봐 주시면서 12분의 네, 산이라고 했죠? 12분인데 네, 하얼빈 심양 여기에 거주하는 동포라고 그러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 가족이 아닌가 해서 12분 모두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44년에 일본 북해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탈상이 나왔죠. 나와서 식혜를 들렀는데 시삼촌이 계시, 시삼촌이 집 부모와 갔죠. 그래서 삼촌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내 죽기 전에는 못 간다 해서 부모님 여기 그 해서 멈춰서 떨어졌지요. 우리 고모님 이름은 김옥선이라 합니다. 예, 그 아들은 함정훈이라 합니다. 딸은 함순자입니다. 예, 근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80서인을 됐을 겁니다. 예, 우리 고모부는 더 구슬이가 작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떠난 지가 이후 30년 이후 30년이나 자유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3년 돼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 형이, 적은 형이 있었는데 그놈의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찾으면 적은 형을 찾습니다. 잘 찾으면은 가 사진을 하면 우리 이만 또 왔었습니다. 와서는 집을 안 또 찾아라고 없어요. 그러면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 동포들이 좀 아는 분이 계시면 좀 전화해서랑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살던 우리 사람들이 경기도 영천군 영등면 전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한 80m 떨어져 있고요. 거기서 자동차를 했습니다. 전국 자동차보라고. 우리는 김장덕입니다. 애매우리는 영애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황해도 금천군 고등학교 성공에 살았는데, 우리 남동생 개성에서 역정에서 공사하다가 전쟁에서 서울로 갔다 하는 건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을까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버지 성함은 김원석입니다.
그 삼남, 오남매가 살았는데 우리 큰오빠는 철도위에다가 그 열병으로서 얼음찜질에 죽고 우리 남동생, 셋째 동생은 잘 찜거서 죽고 그러니 가운데 남동생 하나 김영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내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66세가량 됩니다. 뭐 나는 지금 74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와서 공작한다 하면은 아직도 소식을 몰라서 몇 번이나 편지를 연락하고 찾았으나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은 서울 영등포 그 남편이 방직공장에서 공작하는데 이름은 김풍이라 합니다. 여동생 이름은. 저는 박갑교입니다. 예, 아버지, 연만하신 아버지를 찾습니다. 금년에 연세가 84이나 되신 부친을 매우 그립습니다. 예, 중국에 온 지 43년이 되고, 400만 대가 될 텐지, 그, 어느 때, 동생 요청해서 한번 갔다 했습니다. 가서 만나보고 돌아온 지 이후에 한 39년이 되도록 소식을 모릅니다. 정말 동생 금년에 61살, 61살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은 드물간 어찌돼서 사망되었다 하고 셋째 동생 박승은 박승도 그때 여동생 51살 이게 매우 그렇습니다. 작년 5월달에 우리 큰사회 큰사회를 통해서 내가 매우 원을 하였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말을 듣고 동생의 편지를 5월달에 한번 왔습니다. 왔는가 그걸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울면서 보고 이래서 편지 회담을 5월달에 한번 하고 6월달에 한번 하고 6월 7월 8월 가정 4번 5번을 편지해도 그 편지가 돌아오지 않고 어느 날 가정 나는 아버지가 이게 그렇고 동생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여기 주소는 할빈시 도리구 안성가 27호입니다. 27호 내 아들 명함은 오은섭입니다. 그리고 꼭 이래 편지를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박 선생님을 통해서 난 오빠를 찾으러 합니다. 우리 오빠 그 전에서 화나면 그 전에 삼광성에 했어요. 저가 해방 전에 삼광성 화남현 영가구 풍기통에 살았댔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해방난 이듬해 저라고 가슴을 다 데리고 나갔죠. 뭐. 그때 우리 작은 형님이가 23살이고 그 둘째 오빠가 25살이고 어린애 하나씩 여자애였습니다. 여자애 추나 우리 오빠 딸 김추나라고 조금만 두 살 때로 데려갔습니다. 가가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 오빠가 사망돼도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줄 생각하니까 후손들한테 그 편지라서 꼭 나 소식을 빨리 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둘째 형님의 이름이 강수복이래요. 지금 몇 명은 아무나 51년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저 형님이 살았거나 조카들이 살았으면 빠른 소식을 소식 전해줬으면 더 말할 수 없이 기쁘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작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제가 금년에 58살인데 작은 아버지 김연출 씨 제가 낳은 그 해에 일본으로 떠나셨습니다. 아직까지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한 분 보지 못한 이 조카입니다. 일본에 가셔서 처음에 학원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문사시 소산 입정 일정목에 계시다가 사변 나던 해에
부산 오셔서 1945년에 길림성에 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에 편지 한번 하고서는 오늘까지 종무 소식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문경군 산분면 약성리 황기만의 외사촌 농사에게 한번 편지한 것이 한번 답받고서 오늘날까지 종무 소식이며, 그 다음에 있어서 서울 방송국에다가 한번 편지한 것이 오늘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저 사촌 동생의 이름은 김은강입니다. 작은 아버지의 이름, 일본 이름은 산전춘길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 동생 막상상으로 동생을 모아서 잡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10년 내로 세상을 떠나서 찰나를 갖다 모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원래 내가 나를 좋은다면 내가 보면 아주고 세상을 영자 영자 영자, 영일 다 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너 형, 배우도 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 이 박선생님을 통하여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오늘 앞으로 내 죽기 전에 한번 만나드리고 싶어한다. 그 다시 빈정하면 자세나한테 빈살 크게 이만 그쯤만. 그렇습니다. 이모를 찾고 삽니다. 못 만나본 이모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 듣기에 이모가 살아있다면서 그래 자꾸 하십니다. 그래 어머니 이름은 성은 미랑 박씨고 이름은 박민규랍니다. 지금 살아계시기로만 이름이 6시고 부친은 이정발이고 혼자고 이모가 이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후에 자선이 있게 되면 서신여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모님 성함 말씀. 성함은 엄마는 저 어머니는 태꾸는 그래서 저 방지라고 방지랍니다. 그리고 이모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한 이름 또 됐을 겁니다.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은 전에 고향은 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박음동 우리 엄마랑 이모랑 저 미랑 박씨입니다. 그런데 이만 끝입니다. 저는 김태민과 백양기씨를 찾습니다. 저는 아들 백정님이 백충작을 데리고 중국에 이래 56년도 들어왔는데 잘 지려고 이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백양기 형제분이 사형제인데 백병기, 백충기, 백딩기 이런데 이거 우리 여기 중국에 들어온 줄 몰라서 이래 잘 이것을 못 찾을 건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일에 와서 얘기를 하라 해서 이래 찾으면서 이래 해보는데 부디 신랑씨 저게 저성적 백화상점의 백정금이라고 아들입니다. 일로 편지 연락해 주면은 됩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청도 정리하고 계시는데 오빠가 청도군 하양문, 문은 하양문이고 저 은행지라고 하는 태평당 은행지인데 그거 우리 오빠 이름은 서빙태지 뭐 서빙태고 벌써 죽었어. 80, 지금 86인데 그 형님도
70년도 형님도 죽었었고요. 내 조국에 들어올 때 조카가 조만한 게 하나 있었고 우리 큰오빠가 하나 있었다고 하려면 큰오빠는 죽고 큰 조카가 15살 먹었는데 이미 삼촌한테 있으니 곤란하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구멍에 들어갔다고 하려면 한 1년 지나고 조모한테 편지만 왔지 편지하고 사진 하고만 저 대고 있다가 저 영천을 갔다고 왔지 저쪽 주소는 안 지고 보냈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참말로 그래 뭐 소문 듣고는 다시 뭐 한 번도 소속도 못 듣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소속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큰 조카 소속을 한번 내가 들어봤으면 죽어도 외웠겠어 저는 찾기 좀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 아버지 형제들 이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지금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 성함은 리대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 학렬에서 넷째라죠 근데 아버지가 고향은 경상북도 연일군 기계년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형제 다섯인데 아버지가 원래 살아계시면 71 소띠래 근데 아버지 7살 될 때 그 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아버지가 삼촌이 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삼촌 집에 갔죠 7살 때 그리고 양자로 가가지고 17살 때 결혼해가지고 19살 때 달가했죠 그리고 지금 찾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게 하나는 고향 경상북도 연일군 기계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항일에서 넷째고 그 다음에 7살 때 양자로 들어가고 17살 때 결혼해서 19살 때 달가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경두리시란 말 월성리시죠 그래 월성리시는 그 이름을 다저 그러니까 돌림 잘라지는데 아버지 돌림이 비우자 리대우 그러니까 한글의 넷째에서 리대우 비우자 돌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자 돌림 이래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지금 노인들 계신다면 그 우리 월성리씨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족보 들춰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7월 29일 날 세상을 떠셨는데 오빠를 보고 싶어서 세상 뜨는 날까지 눈물로서 어머니와 같이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오빠를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 뜨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오빠를 보고 싶어서 매일 기다리고 있으나 어떻게 하여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오빠를 만나게 할 수 있게끔 오빠가 노력하든지 우리가 노력하든지 양방민에서 노력해서 꼭 만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한번 만날 때가 그때를 기다리겠어요. 내 나라 내 땅에 저분들이 계셨더라면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을 찾으신다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나라 내 땅에 계셨다면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표정, 그 옷차림, 그 얼굴에 진 그 많은 주름살을 보면서 정말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가 되살아나고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다. 근데 지금 쭉 그 중공에 하얼빈과 심양에 사시는 분들의 사연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동안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같습니다 하고 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잠깐 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전화를 바로 지금 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김형조 씨 댁이시죠? 네네 맞아요. 네네. 네네. 여저 며느님이 저 서정옥 씨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김형조입니다. 네. 그러면 저 김장복 씨가 지금 저 74살 되시는 분께서 지금 전화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되시죠? 어머니, 네, 어머니가 되시죠. 아, 어머니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씨가 어머니가 네. 되시는데요. 네. 지금 그 저 화면을 봤더니 말이죠. 아, 그럼 보셨군요. 네, 화면을 봤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네. 9시에도 보고. 아니, 어떻게 해서 보셨어요? 네, 9시에 본 거는 그 좀 힘이 돼서요. 확인이 안 됐었어요. 아, 네, 예고를 저... 들으시고서 혹시나 하고 네, 보셨군요. 네, 예고에 의해서 그... 혹시나 하고 지금 네. 시간까지 기다렸다가요. 지금 테레비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보고서
확인이 돼가지고요. 지금 네. 저 화면에 나오셨는데요. 네, 김영조 씨.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화면에 어머님 얼굴이 나와 있어요. 비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맞아요. 네, 네. 옛 모습이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이게 저희 엄마가 맞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여보세요? 네, 네. 아, 저 맞습니다. 네. 어머님 틀림 없으세요? 네. 네. 틀림 없으시고요. 네, 저희가 축하드릴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형 멀리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요. 네. 동생과 저 동생 김진영 씨하고 부님 씨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저 외삼촌인데요. 네. 저 부님 씨는 이모고요. 네. 그리고 김진영 씨는 외삼촌이 되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분들은 지금 생존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부님 씨는 이모는 돌아가셨고, 네. 김진영 씨는 미국에 계세요. 아직 사실 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는요, 네. 아드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동생들만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아까 잠깐 들으니까 네. 제 얘기는 그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저 동생들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는데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김영조 씨 아드님께서는요, 네.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요. 네. 5학년 때니까 그때 예, 어머니 나이로는 아마 33세가량이 되죠. 네. 그게 지금 한 40년이 됐을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기억을 받으니까 대충 그렇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네. 그게 이제 그 질문이 되네요. 중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어떻게 오셔올 수 있나 생각하고 아, 예. 그 방법이 어떤지 그게 이제 궁금하군요. 어머님 다시 한번 보세요. 예전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계시겠지만은 예, 뭐 저희 집이 뭐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네. 옛 모습이 저 한 40년 됐어도 기억에 불과 20일 전에 녹화해온 필름이에요. 네. 어머님이 최근의 그 모습이세요. 박 교수님이 그렇게 그 수고를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연락이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저희 KBS에서요. 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네. 저 고향은 어디신가 기억이 나세요? 저요? 네. 제가 자란 거는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금천군 고동면 송현리입니다. 송현리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또 이제 글씨로 다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어머님께서 지금 말이죠. 저희 사회교육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참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어머님 좀 불러보세요. 어머니, 정말 뵙고 네. 싶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그때 김영조 씨께서 지금 어머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동생들만 찾으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이 저 화면을 쭉 보시고 또 음성이 좀 깨끗진 못했습니다만 가정용 녹화기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들으시고서 우리 가족이구나. 지금 김영조 씨처럼 우리 어머님이구나. 우리 삼촌이구나. 우리 아버님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KBS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나오시면은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육성을 방송을 통해서도 사회교육 방송에서 방송이 되니까요. 네. 육성도 또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뭐 만나실 수는 없더라도 또 그런 기회가 또 열릴지 또 압니까? 열릴 기회가 또 있겠죠. 네. 우선은 그렇게 육성으로라도. 네. 지금 어머님 안타깝네요. 육성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남편이 광대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45,893번입니다. 46,100.
네네. 네. 자, 유혜리 씨 조금 후에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제가 지금 또 방금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네. 바로 아까 그저 중공에서의 그저 VTR 필름을 보여 올렸는데 또 가족되는 분들의 그 네.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 김금년 씨가 중공에서 가족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가족 되시는 분이 바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네. 외사촌이 되신다고 옥상열 씨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네.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예, 예, 여보세요? 네. 네. 예,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에요? 네. 네, 저 뒤에 좀 보이지요? 네, 그 우리 꼭 여기 언니세요. 외사촌 언니 되세요? 네, 네. 네. 아까 저 화면 보시면서 아, 우리 언니구나 하고 바로 느끼셨어요? 네, 네. 네. 이름을 떼길래 함대웅이라고 나오대요. 네. 그래서 내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화면이 이제 크게 나왔는데요. 네, 네, 맞아요. 틀림없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 닮고 삼촌 닮았네요. 네. 아, 네. 이게 나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봤거든요. 네. 그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얼굴 닮고. 네, 어머니 얼굴 닮고, 외삼촌 얼굴 닮고 그랬네요. 저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지금 하얼빈에 사신대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쭉 저 음성을 들으시면서요. 네. 좀 다시 들어보세요. 아버지 탈상이 나왔죠. 나와서 시켜을 들었는데 시삼촌이 계시. 시삼촌이 집. 네, 부모와 같죠.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1944년 그 아버님 탈상 때. 네. 홋카이도에서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다른 가족들은 모두 어디가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이제 그 외조모이가요. 네. 요 거제를 하는데 거기 있었어요. 네. 저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니가 저 형부하고 같이 이제 우리 집에 왔더랬어요. 저 지금요? 그리고 이게 해방돼 우리는 나왔죠. 아, 그러셨어요? 고모 김옥선 씨하고 조카 함정훈 씨를 찾는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저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그 김옥선 씨나 함정훈 씨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 한 분 계시지요? 이모 한 분 계시고요. 네, 이모 한 분 되나 지금 서울에 계세요. 저 조카는요? 조카분은요? 함정훈이요? 네. 서울신문사 있죠? 아, 그러세요? 서울신문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이죠. 네. 이 외사촌 언니께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네.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외사촌. 네, 맞아요. 저 사진 맞아요. 저 사진 맞아요? 네, 제가 봤어요.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저 우리 큰오빠 집에 저 사진이 있어요. 똑같은 사진이요? 네, 네. 네, 아, 얼마나 반가우세요. 네, 네. 반가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외사촌 동생께서 지금 음성으로 네.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나오시면은요. 네. 주소도 알려드리고 네. 또 방송을 통해서 육성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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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많이 늙었네요. 그러면요. 저기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언니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세요. 네, 네. 네. 언니하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네, 언니. 언니요. 지금 여기 저 상렬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저 곤주령에서 헤어졌잖아요. 곤주에서 헤어져 가지고 그때 형부가 저 열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올 건데 그 열병하는데 진짜 엄마가 같이 나가냐 그러니까 저 형부가 아픈데 어떻게 가느냐고 그게 저는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뒷차로 갈 거면 그 앞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오고는 못 만났어요. 네. 그 우리는 이제 고향을 찾아왔죠. 아버지가 다 어머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 언니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 여동생은 이제 내보다 그러니까 두 살 덜 먹어요. 아, 네. 그 여동생하고 같이 나왔지. 그 여동생도 중국에 우리 집에 왔더랬어요. 네, 네. 그러면은요. 네. 언니에게 언젠가는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네. 사시라는 안부 말씀도 좀 하세요. 네. 언니, 어쩌다가 우리가 정의를 통해가지고 언니를 어쩌다가 만나서 우리가 만나게 할 테니까요. 어머니, 언니 하여튼 거기서 고생 많이 했죠. 이게 꼭 좀 우리가 한번 만납시다.
네. 이게 반가워. 네, 네. 지금 저 나름만 이렇게 네. 성공을 상봉이 아니죠. 그렇죠. 혼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얼빈에 계시는 김금열 씨가 연 씨가 이걸 알면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네. 고마워요. 저희 방송국에 한번 나오시면은 이제 음성을 다시 들려드릴 기회도 마련하겠어요. 네, 네. 네, 편히 주무세요. 네, 네. 중국에 사시는 김금년 씨 외사촌 언니와 서울의 옥상열 외사촌 동생께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전하시고 서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아까 새벽 그러니까 1시 30분이 지나서요. 네. 방송을 하신 분인데 김형신 씨가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만은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아직 연결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제주에 계시는 사촌 형님이라고 하고서 전화가 오셨다는데 네.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형택 씨라고 네. 연락이 왔었죠. 그렇죠? 제주 방송국 나와주세요. 해주셨듯이 제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말이죠. 네. 김형택 씨가 나와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자, 동생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확인을 해보시죠. 여보세요? 네. 자네 이제 김형신인가? 네. 아, 저기 네 저 친형이 김형어지. 네. 아버지가 김성길 씨. 네. 남대문 시장에서 잡화 장사하시고. 네. 그 어떻게 너 이렇게 혼자 나왔냐 그럼? 그러니까 저 형님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 나왔다는 소리? 예? 어떤 형? 나? 저기, 예. 거기서 나? 그리고선 저기 일사 후퇴 때 혼자서 이제 그냥 군인들 따라서 나왔어요. 너 혼자? 네. 네 가족들 아무도 못 나오고 예. 그게 너 지금 신청한 거 네 가족들 신청했는데 하나도 예, 못 났지? 예. 그럼 너 나올 때 우리 집이 소식도 몰랐겠구나. 저 통해 몰랐죠. 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촌 형님이 틀림없으신가요? 네. 얼굴 보시니까 아시겠어요? 네. 형님 말해요. 그래. 제 모습 알아보겠어요? 너 형님이 대본 알겠더라 아까 보니까. 네. 저도 형님은 알아보겠어요. 네. 틀림없어요. 그런데 네. 정신아. 네. 너 지금 저 서울 사는 게 아니고 딴 데 살고 있는 모양이 그러거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부모님, 형님, 누님, 동생 찾으신다고 방송을 네. 하셨었는데요. 지금 사촌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 촌에 대와서 사냐 그래? 네? 촌에 대와서 사는 모양인데 네. 거기 뭘 하고 살아 그래? 농사 있죠 뭐예요? 저 김영신 씨, 지난번에 누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네. 그 당시에 보시질 못했는가 보죠, 이 저 김영택 씨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님을 찾아서 드렸거든요. 아, 김형택 씨하고 누님하고요? 네네, 그렇죠. 서울에서 바로 보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보시질 못하는가 봐요. 그럼 네. 김형택 씨 7월 3일인가 근데 나 찾았어, 누님. 네? 누나 있잖아. 우리 누나요? 우리 누나, 저기 제일 큰 누나. 네. 그 저기 저 정신이 잘못됐었지 왜? 예, 예. 미쳤었잖아, 참. 예. 그 누나를 내가 찾았거든. 네. 찾아서 그 누나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네. 나도 서울 갔다 왔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 뜯는 이번에 저 추석도 나 지내고 했는데 네. 난 너네 시골 일절 못 나왔을 줄 알았어. 네. 이번에 이제 사촌까지 네. 만나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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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여기 또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나와 계시거든요. 잠깐 좀 보시도록 하죠. 어디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형수님이세요. 네, 형수 씨 되시는 거냐? 네, 아저씨죠. 네. 네. 아, 이거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저희가 제주하고 또 연결을 해서 네. 만나실 수 있도록 또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네네. 어젯밤 지난밤에 시작해서 네. 지금 5시간 반 방송을 했는데 네. 아직도 좀 많은 이산 가족들이 계시지만은요 네. 또 날이 밝으면은 방송이 계속돼서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그렇죠. 이산 가족들을 네. 찾아주기 위한 방송이 또 되겠죠. 좋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네. 조금 쉬시기도 하실 거고. 다섯 시간 반 동안 중공에 계신 가족까지 확인하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54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네. 많은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7,483 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아직까지 만나시지 못한 이산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시. 면은 꼭 만나시라고 믿습니다. 네, 확인을 해주실 분은 저 뭐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5592번 네. 그럼지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 확인은 받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은 아침 네. 8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 10분까지 또 네. 방송이 계속되고요. 토요일 밤 10시 50분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또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8시 10분부터 일요일 네. 오후 3시 10분까지 또 방송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많은 가족이 만나셔서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